너는 내가 남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면 사람이야? 넌 인간. 뭔가 얘랑 나랑 연인이야. 어, 나 느낌으로 울려. 아우! 그래서 막 거기 나는 1박 2일 여행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? 근데 너니까 우리가 그렇게 네. 갔다 온 적이 있었던 거야. 네. 네, 있습니다. 있죠, 있죠, 있죠. 있죠, 있죠. 사실 남자친구 빼고는 다 그치. 남자 친구 아닌가? 남자가 친구가 가능하다. 네. 친구가 될 수 있어요, 저. 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. 완전 가능해요. 네. 네, 맞아요. 정말 남사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. 나는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걔 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고. 없다 주의였는데 보니까 이게 존재하더라고요. 정말 친한 딱 남사친이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? 어, 전혀 없고 약간 전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. 뭘 전우까지? 너가 여자인 거 언제 느낀 줄 알아? 너랑 다른 화장실 들어갈 때. 그럴 때 아니면 못 느끼는 그치? 못 느껴. 남사친 여사친은 가능합니다.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해도 나는 단둘이 술 마실 때는 안 해. 아 얘가 이게 사상이 불순해서 그래.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? 그럼 술도 마실 수 있어. 하루. 하루 만에 알 수 있어. 나는 없지만 불알 친구가 될 수 있겠다. 어, 저도. 그게 그러니까 한번 각인이 되면 안 바뀌는 것 같아.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, 얘는 그냥 친구. 내 이상형이 아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친구도. 얘는 친구. 나한테는 그냥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여사친인 거지. 1년 넘어가면 뭐 이제 전우지, 전우. 아니, 그냥 가족이지. 그렇지. 그래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치.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각인 되는 사람이랑 아, 있었나? 한 번 있는데. 일주일에 한 두세 번? 응, 나도.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도 약간 필요해요. 필요해요, 이제 찾는 거다. 여자친구랑 같이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때.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. 한 달에 한두 번, 세 번 정도는 보고 싶으니까 뭐 해, 잘 지내? 아, 보고 싶... 아 너는 나한테 연락하잖아. 그렇지. 걱정이 되지 네가. 아 그러니까 어디서 죽진 않아. 그렇지. 살아내 있는지 진짜 생사 확인. 얘한테 저의 일상을 공유하진 않아요. 야 나 뭐 먹는다? 나도 공유 받고 싶지 않아. 나 여기야. 안 궁금하거든요. 저도 그렇고. 단체방이 있으면 그런 데서는 이제 좀 하는데 개인 연락은 잘 안 하게 되고. 이게 길어지면은 약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이것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. 날 안 만졌으면 좋겠어. 나는 상관 안 해. 전 터치? 나도 터치. 웃을 때 막 뭔가 자주 하네. 아파. 하이파이브 이상은 안 돼. 자 해봐요. 해봐. 이렇게 슬레이드 칠 때. 스킨십이야. 아 스킨십이야? 스킨십이지. 그냥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힘내 이렇게 한번 등 한번 치고 가고. 등을 왜 쳐? 등 왜 치지? 그 힘내 이러면 되잖아. 왜 몸을 만져요? 어깨 정도 그냥 사진 찍을 때 정도? 왜 친하게 보여야지. 확실히 나뉘는 거 여자친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있을 때는 싫어하니까. 그치? 응. 아예 안 하고 왜냐면 내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러고 다니면은 싫은 행동은 안 하는구나. 만남 정도를 한번 영화 보는 거 공연 보고 같이 그냥 밥 먹고 맞아. 영화 보고 밤에 술? 안 돼! 안 되죠. 오케이 밤에 술 오케이. 안 돼요. 밤에 술을 잠들이 왜 마셔. 난 술까진 가능. 술은 나 전 술까지? 여행까지. 일단 너랑 나랑의 관계를 모든 여사친 남사친이랑 가지면 안 돼. 1박 2일로 여행은 오바 아니야? 개오바지. 방만 따로 잡으면 상관없어. 왜? 안 되지. 방 따로 잡았는데. 아 왜냐면 친구끼리 오랜만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. 남자랑 여자랑 단둘이서? 원래 여행을 같이 자주 다녔던 애들이면. 나는 1박 2일 여행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? 근데 너니까 우리가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었던 거야. 너는 남사친이 아니야.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인간이고. 난 뭐야?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인간.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. 근데 싫어. 가기가 싫어. 그치. 얘가 뭐 딴 애만들 타는 거 아니라는 걸 믿는 거지. 그래 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을 난 못 믿어요. 남자 사람 친구 중에 너는 내가 남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면 사람이야? 너는 인간. 아 인간.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. 나 인간 그리고 이제 남자 사람 친구들 그 다음에 남자친구 이런 느낌? 아니야. 있겠지. 이 사람이 남자 사람 친구야 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발전의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은 친구야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.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? 챙겨줄 때? 야 너 이거 못 먹잖아. 야 다른 거 먹자. 배려해주면. 아 짧은 거 입었네? 벗어가지고 덮어주고. 공산파 맞다.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계속 고백할 때 끈기의 이성을 느끼는 거야?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준다고? 왜? 힘들 때 옆에서
해주고. 얘 남자친구 없을 때 토닥토닥 금지. 난 전혀. 얘 원래 이런 애니까 약간 아.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그냥 이 사람한테 설렐 거다라는 생각조차 안 해가지고. 평소와 다르게 힘들어 보이거나 얘를 내가 위로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뭔가 감싸줘야 되겠다. 많이 좁은 얘긴데. 내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충족 조건이 돼 있는 친구인데 내가 그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여사친이었던 거지. 내가 그 부분을 아~ 보면 하트지. 연애를 한번 착한 거지. 진짜 올라올 거였어. 아 더러워. 더러워. 막 그거 있어요. 얘랑 뽀뽀를 할 수 있냐 없냐. 얘랑 사귈 수 있냐 없냐의 그거래요 기준. 야 우린 전우야. 아 진짜 감정이 안 들 것 같아. 피곤할 것 같아요. 얘를 떠올렸거든요. 나를 떠올렸다고? 난 인간이라며. 그러니까 인간인데 가장 친한 남자 사람을 떠올리래. 아. 이뤄진다면 어떤 매력이 있고 무언가에 설레고 막 그치, 이래가지고 그치. 사귀었을 거야. 데이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상은 좀 그렇게 사귈 거면 사귀고 잘 될 거면 기억 삭제를 해야 돼. 왜냐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. 그러니까 그 친구랑 안 만날 거기 때문에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. 결혼. 요즘 드는 생각은 결혼. 나도 결혼. 그러니까 올해 내 옆에 있는 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 거잖아. 그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그치. 다 힘들어지니까 무조건 차라리 결혼. 아, 내 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긴 해. 연애나 결혼이 약간 친구 같은 편안함이 더 커졌으면 좋겠거든? 그런 얘기가 있잖아. 결혼은 사랑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정으로 이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 그치. 오히려 살고 뭔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건 어, 되게 편할 것 같아. 합리화를 해. 난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. 우리 친구야. 근데 이제 속에서는 좋아하는 감정이 좀 부글부글 한 거지. 아니 연락을 끊기지 않고 하는 거야. 매일매일을. 일상도 공유하고. 그러면은 너 설마 약간 이렇지. 그리고 남자친구 개... 인척을 한다. 맞아. 걱정해 주는 거 있잖아. 야, 나 너무 싫은 거야. 누가 봐도 나보다 술 잘 먹는 거 알거든? 아 진짜 그런 거 싫어가지고. 너무 많이 먹고 왔다. 그러니까 술 먹고 챙겨주는 거 떠나서 데려다 주는 거. 장난으로 이렇게 술을 더 먹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괜히 옆에 있는 남자애가 왜 그래 이런 거 있지. 아 뭐야 니네 왜. 근데 내가 볼 때 그걸 몇 번 받아주면은 그 흑심을 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하고 싶어해. 아 그리고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타이밍이 약간 그 미묘한 그 그러니까, 기류 변화가 그러니까. 있어. 자기가 용기 없는 거를 친구라는 걸로 계속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. 얘랑 연애는 너무 하고 싶은데 고백할 용기는 안 나고 왠지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야 자기를. 연락하던 사이인 분이 질투를 엄청 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자기보다 이 친구를 더 많이 만나고, 많이 만나고 많이 연락하고 이러니까 진짜 친한 선배, 제일 친한 선배랑 원래 둘이 술을 진짜 자주 먹었었는데 그 선배랑 먹기만 하면 제가 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취하는 거를 남자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합의를 봤죠 결국. 근데 이제 취하지 않는 걸 못해가지고 한동안 못 만났어요. 그 여사친들 중에서 꼭 거슬리는 애가 한 명 있어. 꼭 있어. 꼭 있어 진짜. 걔랑 막 남자친구인 것처럼 찍어서 수사를 올리거나 그러니까. 뭔가 얘랑 나랑 연인이야 라는 느낌으로 올려. 아우! 그래서 막 거기에 댓글 달리는 게 더 짜증나. 너무 싫어. 아, 뭐야 둘이 사겨? 뭐 이렇게 너 여자친구야? 막 이렇게 댓글이 남기 시작하잖아. 내가 그 친구랑 많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자꾸 그 여사친을 언급하는 거야. 너 옷을 보러 갔어? 어 이거 걔 스타일이다. 이거 걔 거. 야 어, 걔한테 비슷한... 잘 어울리겠다. 걔한테 사줄까? 이러면 진짜 미쳤어? 여사친의 말투를 남자친구가 어느 날 따라하는 거예요. 갑자기 이상한 단어로 막 쓰는 거야. 그래서 그 여사친 SNS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사친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. 어쨌든 나보다 여사친을 더 오래 만났을 거고 여사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? 알 때. 그러면 진짜 씨. 아... 이 얘기 왜 하는 거지?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. 어 맞아 꼭 그런다? 아 네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줘. 꼭 그런데 그러면 같이 가잖아? 그럼 내가 기분 나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. 이게 지속되면 그 새끼랑 만나. 됐어. 이렇게 될 것 같아. 일단 그 두 분이 있을 것 같을 때 연락을 잘 안 해. 따로 개인톡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단둘이서 만나는 것도 최대한 신경 쓰일까 봐 안 하고. 여사친이나 남사친들도 연락을 안 하는 맞아,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선물 사줄 때 뭐 이때 그냥 잠깐 연락하고 잠깐 만나는 것 정도까진 괜찮은데 막 지속적으로 만나고 막 남자친구에게 얘를 소개시켜주는 거. 그치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생기면 제 친구를 다 소개시켜줘요. 왜냐면 내가
뭐 누구랑 있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너무 떳떳하고 투명하면 나 뭐 누구 오빠 누구 뭐 언니랑 있어 하면 내가 아 그 사람들이랑 있구나. 어 맞아. 얘가 만나는 남자친구분이랑 오히려 얘기를 많이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. 나 얘한테 전혀 아무 감정 없으니 얘 남사친이라는 것만으로 미워하지 마요 라는 그걸 계속 보여줘. 또 혹시라도 그런 감정이 생긴다 느끼면. 솔직하게 말하서 솔직하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지. 노력해주고 뭐 상대방이 우린 진짜 친구 같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쿨하게 그렇지.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이 있으면 돼요. 최선을 그렇지. 다해서 남사친 여사친 잘해주고 연애할 때는 연애할 또, 때는 또 도와주고 그렇지. 친구분을 도와주세요. 친구분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술과 밤과 약간의 음악 그리고 잘 꽃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긴 하지.